말씀을 나눠요. 그날과 그 시간 예수께서 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렇게 웅장하고 멋진 성이 무너진다고요? 예수님, 설마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난이 온다고요? 그렇게 크고 엄청난 재난이 지나가면 해도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으로 보내 사람들을 부를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군요. 그럼 천사들이 저도 부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나?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연해지고 나뭇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지요. 내가 지금 말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더라도 내 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 그럼 그 천사들과 하느님의 아들은 언제 오시는 거죠? 알려주세요. 미리 준비해야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어떻게 조심해서 깨어 있죠? 부처라도 서야 하나?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집을 맡기면서 각각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 주인이 돌아올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면 문지기는 꼭 깨어 있어야겠죠. 주인이 갑자기 들어와 자기 집을 믿고 맡긴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겠네요. 그러니 늘 깨어 있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